내 밥 좀 시켜먹어도 될까요? 너도 빨개지고. 아, 어떡하지?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건 아니야? 아니. 네, 안녕하세요. 웨이브 오리지널 유 레이즈미업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도용식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웨이브 오리지널 유 레이즈미업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루다 역을 맡게 된 한희옥은 아니옵니다. 반갑습니다. 와! 와! 네, 저희 드라마 유 레이즈미업은요. 자존감이 떨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31살의 나이에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매니아죠. 핑크 오타쿠, 발기부전까지 와버려서 모든 걸 다 떨어져 버린 우리의 주인공 도용식이가요. 혹시 용식이? 우연히 비뇨기과에 갔다가 첫사랑인 루다를 만나게 되고 이 두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과 자존심까지 어뚝 세울 수 있을지가 내용인 드라마가 되겠습니다. 네네. 그래요? 네. 저희 아, 네. 아 저희 거 섹시가 있었나요? 용식이가 발기부전 환자로 나오는 그런 좀 독특한 설정 때문에 진짜로 서야 될 게 안 선다. 섹시 발랄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뭐 주제 자체가 워낙 네네. 함부로 또 이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주제잖아요.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얘기하기 민망하고 말이죠. 예. 싱크로율은요? 저는 싱크로율은 5%에서 10% 정도. 아, 5%에서 10%? 5%에서 10%? 아, 예, 그렇죠. 아. 이게 좀 반대되는 삶을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그래요? 입이 네. 근질근질한데 긁으세요 그냥 네 근질 아, 그런 루다와 저의 싱크로율은요 아 솔직히 나는 오빠보다 이제 양심 있다 그래? 어 몇 퍼센트로? 나 25% 정도 생각했거든 25%라니야 지금 난 25%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저는 25% 정도 생각했어요 저는 도지혁이요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. 금수저 태생, 시선을 강탈하는 외모. 그걸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드라마에서 이제 밝혀질 히든 캐릭터가 있습니다. 이 세계관에서의 끝판왕, 타노스 같은 존재, 완벽한 존재, 끝판 대장, 춘삼이. 춘삼이가 누군데? 제일 부러워요. 제일 좀 아, 5등을 다 가진 남자. 히든이죠, 히든. 윤시윤, 안희연, 은근 야할 걸. 빠른 배속으로 가요. 이렇게. 수영장, 호텔, 마사지.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어, 뭐야? 그냥 그거 있잖아. 은근 야할 걸.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판타지한 공간에서 판타지한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저희 드라마 보시고 많이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레이즈며 8월 웨이브에서 독점 공개되고요. 용식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미션을 과연 루다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직 웨이브에서만 공개가 되는 유레이즈미업 용식이가 과연 무너진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8월 웨이브에서 만나요 유 유레이즈미업 미 미친 케미로 당신의 연애 세포를 오, 업!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. 와. 잘했지? 와. 진짜 마무리는 잘했다, 우리. 와. 엉망이었는데, 오늘. 와. 아니야, 좋았어.